안녕하세요. 디시즈 마테입니다. 최근 제 채널에 업로드된 마고와 보낸 마지막 날이라는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제 고향이 마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함에 앞서 여러분이 염려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해야 마음에 와닿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소리가 다소 경직되어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3월 7일 10시 42분입니다. 마고는 지금 시골에서 저와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고는 2020년 5월 31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저와 엄마 그리고 마고는 베트남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물론 마고는 190만 원의 비용 및약한 달간의 기간을 통해서 마이크로칩 삽입, 예방접종, 혈액검사 등 합법적인 이주 절차를 거쳤습니다. 베트남에서 마고와 함께 지내면서 마고의 성격, 태도 등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고가 이전만큼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가족과의 협의 끝에 마고를 다시 시골집으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고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재이주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마고는 가족과 입국해서 시골에서 엄마, 조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후 마고는 베트남에 있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령 자기 표현 의사가 늘면서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된 부분, 놀이를 할 때에도 더욱 돋보이는 적극성 등을 보면서 모든 것에 잘 반응하고 활력을 얻는 듯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마고를 데려오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도 베트남에 계신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엄마는 긴급하게 베트남으로 돌아가셔야 했었고, 저는 마고를 2개월 만에 시골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집이 제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저 일정에 따라서 서울 시골 부산을 오갔고 그 과정들이 마고에게는 큰 스트레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고를 다시 시골집에 돌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고의 바깥 영역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에 바치고 멀리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집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마고의 시골 생활을 함께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집 내부에서 보내고 배고플 때는 사료를 먹고 잘 때는 따뜻한 전기장 위에서 지냅니다. 마고가 갑작스럽게 외출했을 때집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 달라는 의미입니다. 방문 전에 할머니께 미리 전화로 마고를 맡아 키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만 언제 방문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아서 영상에서는 갑작스러운 요청이라고 비춰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출상의 부족함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한쪽 보호자가 어떤 사정으로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는 경우에 여건이 되는 가족 구성원이 마고를 보호하는 형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장면, 마고가 저에게 걸어 나오려는데 문을 닫는 장면 역시 마고가 어두운 밤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에서 흐름상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뒷단에서 가족들과 마고 간의 유대관계가 있고, 이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이해가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양이의 산책을 원하는 행동을 바로 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마고는 유난히 바깥 환경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마고를 배려해준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고양이에 관련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고를 예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마음 모두 잘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다만 마고를 이유로 저의 개인정보 및 조부모님 자택 주소 등의 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불시 방문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고자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기 위해 입장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추측성 루머 유포 또는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행위가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